193페이지 46번과 196페이지 62번까지는 거의 이렇게 문제들이 좀 떨어져 있는 형태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제 개연성이 거의 드물고 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은 하나하나씩 문제에 꼭 암기를 해야 될 거, 이거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씩 해설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6번 문제는 가단 압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단 압축. 가단 압축이 무슨 뜻일까? 압축기를 두 대 이상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을 해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직렬 연결이 핵심이에요. 직렬. 병렬 연결이 있고 직렬 연결이 있는데, 직렬 연결이라면 이런 거죠. 이렇게 압축기가 있어요. 그러면 흡입을 하고 다시 토출한 것을 다시 흡입하고 다시 이렇게 압축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압축기 하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뿜어낸다. 예를 들면은 일기압제를 세 배 압축해서 3기압으로 뿜어내고 다시 세 배 압축해서 2기압으로 뿜어낸다고 했죠. 그러면 처음에 흡입된 것이 최초가 1기압이고요. 최초. 최종 나간 것이 9기압이에요. 중간이 3기압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압축기 한 대 가지고 올리면은 1기압으로 빨아들여서 9기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압축기 한 개가 몇 배로 압력을 세게 눌러야 되냐? 9배로 눌러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념이 몇 가지가 나오죠? 아래를 개념. 압축기 공부를 할 때 압축기라는 용어가 나와요. 압축기. 압축기. 지금 핵심 정리 문제는, 가스 문제가, 8개년도에 가까운 문제에 걸쳐져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한 70% 80%의 아주 중요한 개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답을 안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적인 공부할 때는 문제를 어쩐다고? 이해한다면. 이해하려면은 관련된 지식을 다 알아야죠. 이거 답이 3번, 이거 답이 4번, 이게 아니고요. 답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문제 가나다라 지문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거의 70, 80%가 걸려드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그 문제를 추렸기 때문에 반복된 유사 문제 다 생략한 거예요. 수도 없이 가령 20문제, 3문제 나왔다 그러면 다 수록한 게 아니고 한 문제만 내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공부할 때 개념을 세워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등장한 게 압축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압축비는 압축기에서 흡입하는 중에 호출 압력,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작은 압력으로 빨아들였는데, 호출할 때 센 압력으로 눌러서 내보냈죠. 그래서 서로 나눠보면은, 이 압축비가 몇 배로 세게 눌렀는가, 이게 배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배자 띄고 숫자만 써서 압축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압축비는 단위가 없어요. 몇 배, 숫자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는 절대압으로 계산해야 돼요. 절대압으로. 왜? 1기압으로 빨아들이는데 1기압 1ATM은 대기압을 말해요. 여기다 압력계 게이지를 달아놓으면 반응이 0이에요. 모든 압력계는 대기압에서는 0입니다. 특별히 대기압을 측정하는 기압계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일반 압력계는 전부 다 대기압 상태에서는 공기압력이 재지지 않아요. 공기압력이 대기압보다 더 서서히 상승했을 때 올라갔을 때 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공기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대기압은 안 재지고 대기압보다 공기가 되어 빠져서 압력이 없어지면 거꾸로 재지는 것이 진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된 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압축비라는 용어가 이거예요. 흡입 압력분의 토출함. 근데 이게 압축비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경우는 배수가 너무 큰 거예요.
압축기가 너무 크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압축기가 모터가 힘을 많이 써서 압축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축기가 너무 크면은 압축할 때 일, 압축기가 하는 일이 어때요? 증가가 돼요. 압축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로도 바뀌어지는 전환이 되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열이 많이 어때요? 발생한다고. 그래서 압축력이 증가하면은 압축된 가스가 온도가 어때요? 엄청 상승, 많이 상승하게 돼요. 그리고 압축기가 과열돼요. 너무나 세게, 너무나 무리하게 하면. 압축기가 열받고 압축가스가 온도가 상승되면 어떤 또 일이 생기냐. 압축가스가 온도가 상승하면 재팽창이 돼요. 기체는 뜨거워지면 분자가 늘어나려고 그러죠, 항상. 근데 압축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큰 부피를 작게 줄여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다시 늘어나면 압축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압축기가 아니죠. 그냥 놔두지. 뭐하라고 뻘짓거리에요. 그러니까 부피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팽창하려고 하는데 팽창을 못하게 누르려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드는 거죠. 그게 악순환인 거죠. 이게 힘이 많이 들고 압축기가 열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압축기가 열받으면 압축기 속에 발라져 있는 윤활유도 같이 열받아요. 그러면 윤활유가 열받아서 열에 의해서 성질이 변해요. 윤활유를 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윤활유가 적당하게 이렇게 좀 고온이면 견디는데 아주 이제 온도가 상승되면은 윤활유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이라서 탄소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기름이에요. 모든 유기화물은 탄소 수소 화물이라고 그랬죠. 기름도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 화물인데 이게 열받으면 수소 성분이 빠져나가고 뭐만 남아? 탄소 성분만 남아요. 그래서 윤활유가 열받아서 탄소가 남아서 시커멓게 됐다. 탄소는 새까만 색이에요. 일반적인 석탄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흑인이 흑연이라든지 이게 다 뭐예요? 탄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까만 색인데 엔진 오일 오래되면 까맣죠. 처음에는 까만색 아니잖아요. 투명한 빛깔이 보면 약간 연한 오렌지색 이런 적인데 이제 열을 너무나 많이 받으면 까맣게 되죠. 탄화되죠. 그래서 윤활유가 열받고 탄화가 돼요. 윤활유가 열받고 탄화된다는 것은 엔진오일이 오래된 것과 같이 윤활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윤활 성능이 떨어지면 압축기가 잘 식지를 않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죠. 그 다음에 재팽창이 되면은 압축기 내에 남아있는 가스가 많아져요. 왕복식 같은 경우는 이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꽉 갇혀가지고 눌려있는데 가스가 다 나가야 되는데 재팽창한다는 것은 피스톤이 밑에 쪽으로 밀어내리는 가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스는 위로 빠져나가는데 어떤 가스는 밑으로 어때요? 피스톤을 밀어내린 쪽으로 반대로 작용을 해서 실제로 토출되는 양이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양보다는 어때요? 살짝 어때요?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실제 토출량이 줄어들면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요만큼 가스가 압축이 되면 뽕뽕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열받으면 반대로 어때요? 밀어내리는 쪽으로 이 반동분자 같은 가스들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 나가는 양이 줄었죠? 네. 이론적인 압축되는 양하고 실제로 나가는 양 이걸 비교해보는 것을 가리켜서 최적 효율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최적 효율이 어쩐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쩐다? 예, 낮아진다. 최적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실제 토출가스량이 감소하게 돼요. 실제로 나가는 양이 속에서 체류하는 가스가 많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압축기 일은 압축기가 빨아들여서 눌러서 제대로 내보내야 되는데 속에서 머무를 가스는 많고 뜨거워지고 윤활유는 열받게 하고 시커멓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안 좋죠. 그러면서 뭐가? 압축 일은 증가해. 한마디로 뭐가? 소모되는 동력이
커지겠죠? 이게 만약 냉동기에 달려있다면은 냉동기에서 작동되는 압축기라면은 주거라고 일은 하는데 압축해수가 적게 나가니까 즉 냉매가 순환이 적게 되는 거죠. 빨아들여서 나가는 양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냉동 뭐예요? 계수, 성능 계수 그렇게 말하는데 성능 계수가 떨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냉동기 안 붙였다고 치고 일반적인 압축기 같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전체적으로 압축기가 전기세를 많이 잡아먹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압축기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압축기를 줄여주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이런 거죠. 압축기를 여러 대를 나눠서 직렬로 연결하고 살짝 누르고 살짝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대 이상으로 직렬로 연결해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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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은 압축기가 17일반을 조금씩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열을 안 받아요. 많이 열을 안 받아서 전체적으로 반대가 되죠. 압축률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예요? 압축가속 온도가 돼요. 많이 상승을 안 하게 되고 압축기가 과열되지 않고 재팽창 안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활유가 열화탄화가 안 되죠. 쉽게 말해. 그래서 압축비가 너무 커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뭘 채택한다? 다단압축을 채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단압축에서 2대 이상인데 2대를 놔가지고 압축을 하면 2단압축, 3개면 3단압축, 4개면 4단압축. 이제 계속 많아지면 만을 다 짜서 다단압축 그렇게 말해요. 다단압축을 주의할 때 주의할 때 뭐냐면은 각 압축기별로 압축기가 누르는 배수는 똑같아야 돼. 압축기는 어쩐다? 동일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압축기가 배수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압축기만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배였다? 그럼 이것도 3배가 되는 거죠.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저런 2단 압축일 때 중간 압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압력 조정기 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고저압 조정기가 있는데 조정기를 어떻게 중간 압력을 설정을 하느냐. 중간 압력, 중간 압력은 1단 측 처음에 제일 처음에 압축을 하는 먼저 압축을 하는 것을 1단 압축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 압축기가 두 번째 누르겠죠. 이처럼 2단 압축에서 먼저 눌러주는 것을 부스터 압축기라고도 별명을 해요. 그래서 혹시 부스터 압축기라고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2단 압축에서 저단 측 먼저 눌러주는 1단 측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다고 이거다고 배수가 바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흡입을 해서 빨아들여서 호출할 때는 일단 지금 첫 번째는 최초로 빨아들여서 중간 압력까지만 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몇 배인가 내보려면 최초로 흡입한 덕분에 뭐예요? 중간 압력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2단 측의 압축기의 압축기와 똑같으려면은 2단 측은 어떻게 빨아들여요? 중간 압력으로 바로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는 압력이 중간 압력이고 나가는 것이 최종 호출 압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비례식이 되어 있을 때 서로 몇 분의 몇은 몇 분의 몇 이런 형태가 되면은 x자로 곱하면 서로 같죠? 이렇게 같죠? 이렇게 하면 같죠? 예? 네? 이렇게 하면 같겠죠? 가령 뭐 2분의 4다 그것이 뭐 4분의 8이다 어차피 양쪽 계산하면 2 똑같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서로 같죠? 4, 4, 16, 2, 8, 16 이렇게 같죠? 자, 그러면은 요건 요거 같으니까 곱하면은 중간 압력 곱하기 중간 압력 그거 못했으니까 뭐야? 제곱은 최초로 흡입한 압력 곱하기 최종적으로 토출하는 압력 이렇게 됐고요. 여기 제곱자를 떼내려면 제곱을 이쪽으로 옮겨야죠. 대신에 2자를 여기에 쓰고 칸막이를 여기 쳐주는 거죠.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압력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혹시 중간 압력 계산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루트를 씌워놓고 최초로 흡입한 압력 곱하기 최종적으로 나가는 토출하는 압력, 이렇게 가로를 쳐서 루트를 이렇게 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전부 다 절대압을 계산이 됩니다. 자, 46번에 보겠습니다. 46번. 압축기에서 다단 압축을 하는 목적으로 틀린 거. 너무나 압축기가 한꺼번에 누르면은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열받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1번. 소요 인력 감소, 이용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힘의 평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토출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4번이죠? 토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나 높아지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단 압축을 한다는 거예요. 자, 47번. 산소압축기 내부 윤활세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랬어요. 산소압축기. 일반적으로 압축기의 기체를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압축기인데요. 압축기가 속에 피스톤이나 이런 것이 움직이면은 뻑뻑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윤활유가 있어야 돼요. 유난유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두 가지만 골라라. 첫째는 윤활, 매끄럽게 해서 마찰을 줄여주는 거. 두 번째로는 마찰이 줄어들면은 마찰로 인한 열이 적게 발생돼요. 그리고 윤활유 자체가 뜨거워진 것에 열을 빨리 흡수해서 압축기의 그 실린더, 압축기의 그 본체가 열 받는 것을 방지를 해줍니다. 냉각 작용도 할 뿐만 아니라 윤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압축기 윤활유는 대부분 뭘 쓰냐면은 석유류를 가공한, 원유를 가공한 일반 윤활유를 써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광유라고 해요. 광유. 네, 광유 캐냈다 말이에요. 채광을 해낸 거. 즉 원유를 땅에서 캐내잖아요. 그래서 그 원유를 기름을 가공해서 나오는 것을 다 뭐라고 하냐? 광유 그렇게 말해요. 광유. 채광에서 캐내서 가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윤활유 종류 중에서 일반 광유, 일반 기름을 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주의사항이. 산소압축기는 산소압축기에 사용하면 윤활유는 산소가 워낙 산화력이 강하고 즉 연소시키는 힘이 강하고 그런데 압축기를 누르면 고압이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잖아요. 혹시 윤활유가 진짜 기름기가 있는 윤활유가 묻어있으면 폭발하겠죠. 윤활유가 연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윤활유를 안 쓰고 뭘 사용한다고 할까요? 물을 사용합니다. 이게 설명한 적 있죠? 기억나시죠? 네, 압축기 윤활유에서 산소를 압축할 때는 물을 사용한다. 근데 물을 사용하면 좀 뻑뻑할 거예요. 맹물이 약은 이제 물로 목욕탕 타이 같은데 물 묻어 있으면은 잘못하면 쓸 걸 잘못일 거라 쫙 미끄러지는 수도 있겠죠. 네, 물이 안 묻어 있는 것보다는 물이 좀 묻어 있는 게 미끄럽긴 하겠죠. 비 올 때 타이어 밖에 이렇게 미끄러지죠. 이것도 조금 저기 한 다르면은 물에다 참기름 한 방울 칩니다. 대신에 물에 잘 용해가 되는 기름체, 물인지 어떻게 섞어지는 거. 그래서 10% 이하로 물에 넣는 거. 알코올기가 세 개 붙어 있는 글리세린. 농도를 글리세린은 10% 이하로 녹인 글리세린 수. 글리세린 녹은 물을 사용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한다. 공기역학 분리장치에서도 공기 중에서 질소, 산소, 아르곤 분리해낼 때 산소 기체만 따로 압축한다. 압축기는 바로 이렇게 윤활유로 물을 사용한다. 두 번째로는 염소가스예요. 염소가스 염소압축. 그냥 염소압축기 그러면은 한약방에서 염소 봐가지고 뭐 이렇게 고 내려가지고 액기스 내는 걸 생각하니까 염소가스를 압축하는 것은 봅시다. 일반 광유 안 돼요. 왜? 염소가 Cl2, 산소가 O2인데 염소도 적폭 종류죠. 적폭 종류인데 일반 광유 사용하면 안 돼요. 예, 일반 윤활유 기름이 타버려요. 폭발합니다. 유증기가 생기면서 폭발해요. 그러면은 물을 사용할까? 산소 흉내내서 물을 써보려고 봤더니 물하고 염소하고는 아 이거 너무 잘 맞아. 뭐가 잘 맞냐? 염소는 물 만나면 어때요? 헤엄친다고요? 염소가 물에 들어가서 헤엄쳐? 아 그게 아니고 염소가 물에 흡수돼서 염산이 돼요. 염산.
염소가 물에 잔을 흡수한다고 그랬죠? 네. 염산이래, 염산. 그러면 압축기 속에 뭐가 잔뜩 있는 거야? 염산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물도 못 써. 아, 기름도 못 써, 물도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고로 미끄러움을 쓰는데 물처럼 만나면 염산이 안 되는 거야. 염소하고 비슷한 거. 염소하고 비슷한 거. 양을 써요? 아니죠? 네. 염소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같은 산성을 띠고 있는데 어떤 거? 그렇죠. 미끄러운 성질을 지닌 거. 같은 산성을 띠고 있는데 미끄러운 성질. 이 염소가 산성가스라고 그랬죠? 응. 왜? 물 만나면 염산되니까 산되는 거니까 산성가스라고 했는데 산성이면서 미끄러운 성질을 지닌 게 뭐가 있냐? 진한 황산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황산은 물에 녹였을 때, 물과 만났을 때, 그럴 때 산의 성질이 강해져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물기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이렇게 황산, 진한 황산 상태로 있으면은 산성이 아니에요. 산의 성질이 어때요? 드물어요. 진한 황산은 미끌미끌하고 기름처럼 미끌미끌하고 점도가 있고 어? 물에 안 녹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염소가스 압축기를 민간적으로 사용한다. 이 대표적인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광입니다. 뭐 LPG는 이제 뭐 압축할 때는 뭐 화이트유를 쓴다, 뭐 식물성 기름 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게 이게 두 가지가 일반 가스를 압축하는 데서 좀 특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47번. 산소 압축기의 내부 윤활유를 주로 사용되는 것, 석유, 유리, 황산, 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을 사용합니다. 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물 써야 돼요. 48번. 압축기 윤활유 선택할 때 주의사항 틀린 거. 1번. 인화점이 높고, 인화점이 높다는 건 불붙는 온도가 높은 거죠. 네. 윤활유가 속에서 압축기 속에서 불붙어 버리면 안 되죠. 불붙는 온도가 높을 거. 2번, 잔류 탄소의 양이 적고, 윤활유가 오래되면은요, 사용하면은 서서히 열받아서 수소성분이 빠져나오고, 뭐가 나와? 탄소성분만 남아서 시커멓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윤활유가 탄화된다고 그래요. 엔진을 오래되면은 시커멓게 되듯이. 예, 그래서, 이런 잔류 탄소, 남는 카본이 되는 거, 이런 성분이 적을 것. 점도가 적당하고, 항유화성이 적을 것. 항유화성이란 건 뭐냐면은, 윤활유가 물하고 분리되는 그런 것을 말해요. 이건 클수록 좋다.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섞여가지고 윤활유가 물기하고 섞여서 우유빛깔로 유색빛깔로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거. 이걸 유화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거기에 견디는 힘, 물하고 섞이지 않는 힘, 그게 강해야 돼요. 즉 분리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항유화성이 적을 거 그러면 안 돼요. 항유화성이 커야 됩니다. 알겠죠? 4번. 사용하는 가스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지금 저런 것들을 말해요. 산소가 압축되는데 일반 윤활유는 산소하고 윤활유하고 반응해서 연소가 돼요. 속에서 폭발하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산소를 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49번인데. 압축기 윤활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써라. 1번. 산소 압축기 윤활유는 뭘 사용한다고? 물을 사용한다. 1번이 정답이죠, 곧바로. 나머지는 대부분 뭐가 쓴다고? 광유를 쓴다. 근데 특별히 염소가스는 물도 아니고 광유도 아니고 뭐 쓴다? 진한 황산 쓴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만 틀렸죠? 염소압축기 윤활유는 양질의 광유가 사용된다. 일반 기름 쓰면 안 되고요. 4번, 3번, 4번 수소압축기 공기압축기는 일반적으로 뭘 쓴다고? 예? 네? 광유를 사용한다. 양질의 광유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성 기름, 콩기름을 넣겠어요. 참기름을 넣겠어요. 그게 아니고 원유로 가공한 일반적인 광유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50번. 아세틸렌 제조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였는데요. 아세틸렌 제조설비. 아세틸렌은 어떻게 만들어요? 아세틸렌 제조설비. 아세틸렌은 어떻게 만들어요? 아세틸렌은 카바이트라고 하는 거지. 플러스 어떻게?
물을 부어요. 카바이트란 말은 뭐냐면은 금속과 탄소가 결합된 금속 탄화물 종류를 전부 다 카바이트라고 합니다. 도대체 아스텔린 만드는 카바이트는 어떤 금속에 붙었느냐? 칼슘 카바이트. 그래서 Ca 탄소 쪽에 CaC2. 이것이 이제 칼슘 카바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물이 결합돼서 아스테린 가스가 나와요. 알겠죠? 예. 옛날에 보면은 토장마차 같은 데 이런 데 깡통에다가 회색으로 찐덕찐덕하게 된 거 덩어리에 있다가 담아놓고 보면은 가스가 뽀글뽀글 나오는데 뚜껑 덮어가지고 이렇게 대형 모양을 불 붙이면은 불이 환하게 붙어요. 그게 이제 아스테린 등으로 써줬어요. 냄새가 많이 나고. 지금 공정을 사용한 아스테린은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카바이트하고 물하고 어떻게 반응을 시키느냐. 그냥 물통을 놔두고 카바이트를 막 수제비 던져. 이건 투입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카바이트 덩어리 놔두고 물을 막 부숴. 주수식이라고 하고요. 주입한다, 물을 주입한다. 이런 소리고. 물통을 놔뒀다가, 지금 국물 우려내는, 며칠 국물 우려내는 스테인리스 통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망 같은 데다가 카바이트를 담아가지고 그냥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침지식이라고 해요. 담갔다가 가스 발생이 너무 많으면 뺐다가, 가스 발생이 좀 적으면 다시 담갔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 침지식. 근데 보험용으로도 뭘 제일 많이 쓰느냐? 투입식이 제일 많이 쓰요. 무작위로 막 던지기로. 예,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아세틸렌은 특별한 게 있죠. 뭐예요? 불이, 은, 또 뭐가 만나요? 수가 반응하죠? 네. 반응해서 폭발성 물질인 아세틸 라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아세틸 라이드를 생성해. 따라서 은 접촉하면 안 되고 순도 접촉하면 안 돼. 근데 고압가스 장치에서 은은 강도가 약해서 안 사용하고 순은 액체로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고 구리는 사용해요. 구리는 사용하죠. 가스 장치에 구리, 합금 이런 거 사용하죠. 그러니까 절대 아세틸렌 접촉하는 곳에는 구리를 사용한다, 사용 못한다? 못해요. 구리라든지 또는 구리가 62%가 초과되는 합금. 알겠죠? 구리가 62%가 넘게 많이 들어있는 합금은 사용 금지예요. 그래서 아스텔렌 장치에서 발생 장치에서 나중에 가스가 나오면은 아스텔렌 통에다가 그 충전하는 충전 이 충전기가 연결되는 그 가지관 직관에도 탄소광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네? 탄소가 0.1% 이하로 함유가 되어 있는 연한 탄소광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 자체가 잘못되면 자, 보겠습니다. 1번, 압축기 충전 장소 사이에는 방어벽 설치한다. 맞고요. 2번, 아스테린 충전용 교체 밸브는 충전 장소를 격리해서 설치한다. 3번, 아스테린 충전용 직관에는 탄수화물량 0.1%인 강을 사용한다. 4번, 아스테린 접촉하는 부분에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 72%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아니고 구리 사용하면 안 되고요. 혹시 구리 합금을 사용하더라도 62% 이하짜리를 사용합니다. 62% 초과되면 안 돼요. 72%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리 자체는 사용하면 안 돼요. 51번. 진탕형 오토클레이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오토클레이브는 뭐냐면은 어떤 가스를, 화학제품을,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비빔밥처럼 반응을 시키는 반응로, 반응 감화를 오토클레이브라고 해요. 오토클레이브.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이야 뭐 그런 것이 없지만 학교 분칙으로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도시락, 일본말로 벤또 그러면은 뭐 계란도 넣고 김치 넣고 막 해가지고 막 뚜껑 넣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고 칵테일 쉐키쉐키 나듯이 막 비벼갖고 딱 하면은 어때요? 비빔밥 돼갖고 그거 먹고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그렇게 먹는 거 없죠. 추억의 벤또를 뽑으면 여러 가지 재료 넣고 막 흔들어서 섞으면 어때요? 다 섞어있죠? 네.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재료가 섞어지도록 하는 반응으로 통을 말해요. 밀폐된 통을. 그것을 이제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데 오토클레이브가 교반형이 있고 진탕형이 있어요. 교반은 뭐냐면 저어준다.
속에가 임펠러가 들어서 뜬다? 속에서 젖어 준다. 진탕은 뭐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통을 흔들어 대. 어? 흔들어 대는 형태. 이게 진탕형이에요. 진탕형 오토클레이브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튜닝과 가스 누출의 가능성이 적다. 2번 고압력에 사용할 수 있고 반응물에 오소음이 적다. 3번 장치 전체가 진동하니까 압력계는 본체로부터 떨어져서 설치를 한다. 4번 뚜껑판에 뚫어진 구멍에 총매가 끼어 들어갈 염려가 없다. 아니고 있다. 지금 이 교반형은 임펠러 날개를 돌리려면요, 그 날개 돌린 축이 이제 반으로 소리가 이렇게 원심의 압축기처럼 임펠러가 들어있어서 계속 저어줍니다. 저어줄 때 돌려주는 모터가 있어야죠. 그래서 임펠러가 연결된 중심 축이 통을 관통해서 설치가 돼서 가스가 누출되고 우려가 있고요. 지금 진탕형 그런 염려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밀폐가 돼 있어요. 단지 뚜껑에 뚫어진 구멍에 총매가, 그 총매에 여러 가지가 끼어들어갈 염려가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흔들어 대는 건데.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하천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오면 아까우니까 이건 답이라도 외워주세요. 자, 52번. 아세틸렌 용기에 주로 사용되는 안전벨브 종류입니다. 예, 어떤 용기에 안전벨브가 세 가지가 사용되죠. 스프링시, 가용변시, 파열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프링식은 LPG였습니다. LPG 용기. 그 정리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그 다음에 파열판. 터지는 건 뭐냐? 기체로 그냥 압축하는 거. 압축가스요. 산소나 수소, 질소 이런 것도 압축가스요. 그 다음에 가용전은 뭐예요? 아세틸렌이나 염소, 산화에틸렌. 이런 데 가용전. 녹아내리는 거죠? 네. 예, 온도가 상승하면 녹아서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초저온 용기는 더블로 설치합니다. 두 개. 스프링하고 파열판. 두 종류 설치한다고 그랬죠? 자, 52번. 아세틸렌 용기에 쓰는 안전벨브 종류는 가용변식이죠. 아세틸렌, 염소, 산화에틸렌. 이런 종류가 있어요. 가용변 사용하는 게. 자, 그 다음에 53번. 유체 흐름 방향의 한쪽으로만 흘러들게 되는 거. 거꾸로는 못 들게 되는 거. 그걸 역정지벨브. 또 체크벨브. 그렇게 부르죠? 네. 역정지벨브, 체크벨브.